과거에 업로드한 신장과 단백질 섭취 관련 영상에서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신장에 문제가 없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든 비만이든 고혈압 환자든 고단백 섭취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에 잠재적인 부작용만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에 발간된 보디빌딩의 영향과 신장 질환에 관련된 신박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일반적으로 고단백과 신장 관련 연구는 멀쩡한 사람들로부터 단백질을 엄청 먹이고 신장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방식인데 이번 연구는 우선 신장 질환과 관련된 모든 영양 성분들을 분석하고 반대로 이미 신장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먹어서 신장 질환에 걸렸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장 질환에 관련해 의심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 단백질과 크레아틴, 스테로이드, 비타민 D, 진통제, 카페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의 단백질 섭취량부터 살펴보면 신장 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영양 섭취를 분석한 연구는 총 4편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이 단백질을 하루에 킬로그램당 2g을 섭취하고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킬로그램당 2.8에서 5.1g을 섭취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연구는 킬로그램당 3.2에서 4.2g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제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재차 확인하였는데 무려 킬로그램당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시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8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2년 동안 단백질을 킬로그램당 2.5에서 3.5g을 섭취시킨 연구와 1년 동안 킬로그램당 2에서 3g을 섭취시킨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에 그 어떤 해로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단백 섭취는 위험하다라고 할 만한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단백질 섭취량의 증거는 없으며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에서도 역시 기존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이 아닌 그 외의 원인이 있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아틴 파트로 넘어가면 크레아틴의 권장 섭취량은 보통 1일 3에서 5g 섭취를 권장하지만 크레아틴 로딩이라 하여 처음 크레아틴을 섭취할 때는 대략 일주일 정도 1일 20g씩을 섭취하고 그 다음부터 권장 섭취량인 3에서 5g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크레아틴 초기 섭취 루틴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로딩 기간 중 4배가 되는 높은 섭취량이 신장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지만 신장이 손상된 환자들의 크레아틴 섭취량을 보면 1일 210g으로 권장 섭취량보다 92배나 높게 섭취한다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백질과 같은 개념으로 이 높은 섭취량마저 오직 크레아틴 때문이다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파트로 넘어가면 바로 이 세기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든 신장질환 유병률이 높았으며 단백질과 신장 관련 논문에서 항상 언급하는 말은 애초에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고단백 섭취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멀쩡한 사람도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없던 사람도 신장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단백질 파트에서 신장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얘들은 테스토스테론을 주 6회로 주입했다 하고 얘네는 성장 호르몬 주 5회, 테스토스테론 주 2회를 주입했고 얘네도 테스토스테론 주 1회 주입, 그리고 단백질 섭취 끝판왕들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매일 주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단백질과 크레아틴과는 달리 신장을 손상시키는 기전이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D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고칼슘 혈증으로부터 신장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데 비타민 D의 권장 섭취량을 천에서 만 단위까지 섭취하게 되는데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는 섭취 단위는 2만에서 3만이나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손상을 보고한 보디빌더의 비타민 D 섭취량을 무려 최대 4만까지 섭취됐다 보고됐습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 역시 정상적인 섭취량을 유지한다면 신장 건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근육통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진통제를 섭취하게 될 경우 급성 심부전에 걸릴 수 있는데 섭취가 지속될 경우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통제는 보디빌더들의 신장 질환에 관련해 과소평가된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 카페인 섭취 자체가 신장 손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고함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부스터 같은 것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각성 능력으로부터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해 급성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문근 융해증의 증상은 근육통과 쇠약, 어두운 소변인데 이를 일반적인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횡문근 융해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페인이 신장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단백질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근거가 없고 보통 애초에 신장 질환인 사람들만 해로운 영향이 나타났으며 크레아틴과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권장량의 0 개수만 잘 읽는다면 문제없고 고함량 카페인을 섭취하고 횡문근 융해증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 후 여기에 진통제까지 먹어가며 운동하는 것은 신장을 조금씩 악화시키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증거가 가장 명확하며 신장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신장 질환이 없고 각각의 요소들을 적당히만 섭취하며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다면 고단백 섭취는 신장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검사받기 전까진 모르는 것이므로 시간 날 때 꼭 한번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